네, 어느덧 올해도 노벨상 수상자 선정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먼저, 2021년 노벨 생리학상, 그리고 의학상 수상자로 데이비 줄리어스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캠퍼스 생리학과 교수와 또 아르덴 파타프티안 캘리포니아 라호에 위치한 스크립스 연구소의 신경과학자가 선정됐습니다. 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이들이 온도와 촉각 수용기를 발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노벨 위원회 측은 이들의 획기적인 발견은 열과 추위 그리고 기계적 힘이 주변 세상을 인식하고 적응할 수 있게 하는 신경 자극을 어떻게 유발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도록 해줬다며 그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이들이 발견한 지식은 만성 통증을 포함 광범위한 질병에 대한 치료법 개발에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특히 줄리어스 박사는 열에 반응하는 피부의 신경 말단에 있는 감지기를 확인하기 위해. 고추의 매운맛을 내는 유기질소화합물로 특히 고추씨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캡사이신을 이용했다고 노벨위원회 측은 설명했습니다. 또 미국의 유명한 생리학자인 줄리어스 박사는 뉴욕 출생으로 메사스에스 공과대학 MIT를 졸업하고 캘리포니아 UC 버클리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분자생물학자인 파타프티안 박사는 레바논계 미국인으로 현재 UCLA를 졸업하고 캘리포니아 공과대학 칼텍에서 박사학위를 수여받았습니다. 이들 수상자에게는 상금 1 천만 스웨덴 크로 약 100만 달러가 주어지는데요. 공동 연구자인 줄리어스와 파타 푸티아는 각각 500만 크로나씩 절반씩을 나눠 받게 됩니다.